자, 1번 문제 봅시다. 1번 문제는 서비스 문제라고 생각해도 좋았을 텐데 FX 그래프 다 좋지? 그 FX 그래프가 우리 2차원에 싶을 때 그래프 그려야 된다 그랬어. 그런데 문제가 그래프를 그려줬어. 그지? 그냥 보면서 풀기만 하면 돼. 연구자 작가 같은 건 여기야. 여기라고. 0이랑 같은 건 여기를 말하는 걸 테고. 그래, 정답. 이 정답으로 일관할 수 있는 부분을 X의 범위로 대답을 하면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지. 근데 정답을 적은 사람 중에 아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해만 찾으러 왔는데 여기다가 이거 적은 사람은 뭐야 이거? 이거 왜 적은 거야? 이거 왜 적어? 아니 범위 안에 들어있는 정수가 누구냐 물어봤어 문제에서? 그냥 해만 찾으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올 때 2까지 있는 모든 숫자가 다, 숫자들이 다 정답인데 저거 왜 적는 거야 저거? 뭔 뜻이야? 왜 자기가 적은 정답들에 자신이 없어? 정수를 적으라고 할 때만 적는 거고 지금 이 부등식에 해낸 얘가 맞죠? 쓸데없는 거 적지 마. 자, 두 번째 문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걸 찾는 거야? 당연히 그래프를 그렸어야 돼.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뭐 다 해가 있고 정답인 것만 한번 확인해보자. 4번. 그 부등식 선생님 마음대로 정리할게. 4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선생님이 이왕 방향대로면 부등방향 이렇게 열려있어야겠네. 0보다 작다로. 그래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느냐. ex, ex,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만전적수 형태로 될 거고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때 x축과 유일하게 만나는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3 하나밖에 없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에 0보다 작은 걸 찾고 싶어 죽겠는데 0보다 작은 건 X축의 아래쪽으로 그려져 있는 그래프는 지금 그래프에선 보이질 않는다. 그러니까 해가 없는 게 맞겠죠. 해가 없는 건 4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번부터 4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함수의 그래프 그려봐. 전부 다 해가 나오게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이제 말 바꿔야겠다 그치? 부등식 2차 부등식 풀 때는 무조건 그래프 먼저 그려라.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절대값 기호부터 없애라.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야 될 테니까 첫 번째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서 이게 항상 그대로 나오는 순간일 때 두 번째 X에 대입될 숫자가 2분의 1보다 작은 숫자라서 얘가 항상 음수일 대로 구분을 해줘야겠죠. 양일 대랑 음일 대로 구분을 해야 절대값 기호를 제거할 수 있는 거니까. 암산 가자. X의 제곱 이거 그대로 나올 거야? 그대로 나온 거 넘기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럼 이제 하는 거야.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 정말 엄청나게 연습이 돼서 머릿속으로 빡빡빡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래프 그려와. 선생님처럼 저렇게 그리라고. 이렇게 그리라고. 뭐 그래도 뭐 얼마나 걸리냐. 인수분해 x-i, x+1이 될 거니까 쟤처럼 될 거거든.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는 거 어디야? 여기 찾는 거잖아, 여기.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라고 대답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런데 우리 절대값 문제 풀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 잊지 말자. 아무리
정답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금 부등식이니까 부등식의 해가 처음에 내가 약속했던 x의 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잘 따져야겠지. 이게 정답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런 식의 정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모양의 정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걸 약속했기 때문이야. 2분의 1보다 큰 수만 쓸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런 정답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자 어떻게 했다고?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는 정답만 찾아보려고 약속을 하고 정답을 구했더니 정답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가 나오더래. 정답은 여기가 나오더래. 하지만 진짜 정답은 여기만이야. 여기만.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이 부등식의 최종 정답은 2분의 1부터 4까지.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풀어주면 돼. 한 번만 그냥 생각하자. x의 제곱. x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이거 반대로 나온다? 음수니까? 반대로 나온 거 2항까지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그 식은 자, 시간 줄 테니까 생각해봐. 저렇게 2항되는 거 맞는지 우변 반대로 내보낸 다음에 좌변으로 2항에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게 맞는지 해봐. 일단 맞아.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어야지. 그리고 그려? 이 수분에 x 플러스 3이랑 x 마이너스를 너무 빨리 되잖아. 이 수분에 이렇게 되잖아요. x 플러스 3이랑 x 마이너스 2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분차는 거에 정답은 뭐야?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야. 또 명심해. 명심하라고. 제발 명심 좀 해. 아무리 해가 이렇게 나왔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냐? 처음부터 이걸 약속했기 때문이거든. 2분의 1보다 작은 수만 쓸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고 정답을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3부터 2까지가 정답으로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정답은 아니야. 여기만 정답이 되는 거야. 여기만. 그래서 이 녀석의 정답은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하는 건 맞는데 2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2분의 1 전까지만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걸 지켜야 되니까. 첫 번째는 이걸 지켜야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아, 이거 절대값이라서 한 번에 풀기 힘드니까 이 부등식에 갖고 있는 정답 중에 2분의 1보다 큰 쪽에 있는 정답도 찾아보고 2분의 1보다 작은 쪽에 있는 정답도 나눠서 큰 쪽에 있는 정답, 작은 쪽에 있는 정답을 두 번 계산해서 따로따로 구해봐야겠다. 그래서 구해야 된 거죠. 그래서 구한 거 최종 결론 지을까? 2분의 1부터 4까지가 정답이래. 근데 정답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부터 2분의 1 전까지 돼 있대. 마이너스 3부터 2분의 1 전까지 돼 있대.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합친 최종 정답은 여기가 된다는 거죠. 여기 합치는 거니까 겹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합치는 거야. 이것도 정답이고 이것도 정답이야. 다시 의도 보여줄게. 이 부등식의 정답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답을 우리가 어떻게 찾은 거냐. 얘가 갖고 있는 정답 중에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는 정답이 누구인지 찾아본 거고 2분의 1보다 작은 쪽에 있는 정답은 누구인지를 찾아본 거라고. 그러니까 둘 다 정답이 맞아. 둘 다 정답이 맞습니다. 뭐 잘못된 얘기는 좀 내 왼쪽에 있는 주머니랑 오른쪽에 있는 주머니 합쳐달라는 게 맞는 거라고. 왼쪽과 오른쪽에 더 겹친 문지표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묻는 게 아니라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모두 정답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절대값의 의미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부터 4까지가 되고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들어가 있는 질문 정수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3부터 4까지의 개수 8개라고 대답해주면 되겠지.
개수 말하는 방법, 제일 끝에 있는 점수에서 제일 앞에 있는 점수를 뺀 다음 항상 개수를 말할 때 1을 더해주면 편하다고 그랬죠. 아직까지 모르는 친구들 없겠지? 모르고 싶으면 계속 몰라도 돼. 자기만 살면 되니까. 자, 그 다음 4번 문제. 과제하거나 배웠던 내용 복습할 때 여러분들이 저렇게 직접 그래프 여섯 가지 그려가는 공부한 적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너희들한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라니까. 선생님 저거 안 해도 돼. 머릿속으로 다 돼 선생님. 연필 하나 끄적거리지 않고 A값 B값 누군지 알 수 있다니까 선생님은. 너희들이 못하니까 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2차원에서 그래프로 풀려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2차에서 누군지 모르는 이 바람에 가능한 그래프가 총 6가지, 아볼이냐 위볼이냐 2가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냐 1개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 3가지, 아볼 위볼 2가지, 만나는 점의 개수 3가지, 그래서 총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건 6가지의 그래프가 될 텐데 그 6개의 그래프 중에 반드시 얘에 어울릴만한 그래프가 1개가 있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구 보고 찾는 거냐? 그렇게 그려지게 될 그래프의 0보다 큰 부분, 그걸 이렇게 회로 읽을 수 있는 부등식을 찾는 거죠. 0보다 큰 부분인데 정답이 이렇게 나오는 게 누구지를 보는 거야. 이거겠죠? 정답은 저거야. 나머지 왜 안 될지 말해줄게. 이거 0보다 큰 쪽 읽을 때 정답이 이렇게 안 나와. 이거 0보다 큰 쪽 읽을 땐 해가 뭐냐? 요거 하나 빼고 모든 실수야. 정답이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의 0보다 큰 부분은 해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요 값 하나 뺀 모든 실수로 나온다고. 정답의 모양이 달라. 그 다음에 이거 다 0보다 큰데? 이거 다 0보다 커. 해 이렇게 안 나와. 해 모든 실수로 불러야 돼. 이거 0보다 큰 거. 이거 정답이 이렇게 안 나와. 누구와 누구 사이라고 정답이 나오게 되겠지. 이거 0보다 큰 거. 없잖아. 해 없어. 이거 0보다 큰 거. 없잖아. 해 없어. 0보다 크다는 건 X축의 위쪽을 찾는 건데 없잖아.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래프들 중에 해의 모습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모양은 바로 이 녀석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선생님이 눈에 강조하지.
항상 내가 찾게 되는 그래프,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필요로 하는 그래프에 볼록한 방향 표시해라. 볼록한 방향 반드시 표시해라. 이거 잊지 말라고 했어. 한 가지만 가지고 풀다 보면 실수 많이 한다. 다시. 내가 찾고자 하는 2, 3, 4 그래프는 현재 아래로 볼록한 꼬물선이야. 그러니까 2차항에서는 항상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걸 표시해 두라고. 표시해도 뭐 지금 사실 이 문제 풀 때 이거 크게 영향 주는 건 아니겠지만 나중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된 해가 이제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이니 여기가 마이너스 5였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겠죠.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가. 1보다 오른쪽에 있는, 1보다 위안,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있는 정답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생긴 해가 나온 거라고. 그래서 결론. 아, 이게 이렇게 생긴 절편을 갖는다 뜻이니까 결국 얘는 인수분 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였겠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을 절편으로 하면서 A가 양수니까 R로 블록으로 그려지면서 그렇게 그려진 그래프의 0보다 큰 쪽을 읽다 보니까 마이너스 5의 왼쪽 또는 마이너스 1의 오른쪽이라는 해가 나오게 된다는 뜻이었던 거죠. 또 전개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말할게요. 전개하면 상성이 5의 A니까 상성이 5에 나와. 5A가 10이 돼야 되는 거니까 A가 2가 되는 거야. A가 2인 상태로 전개하면 1차항은 12의 수가 나오죠. 그게 B가 되는 거야. 자, 필요한 것들 있으면 필기해주세요. 목요일날 클린 시간에 테스트 볼 거니까 다시 똑같은 문제로 볼 거야. 똑같은 문제로 볼 건데 정답만 외워가지고 적지 말아라. 이번에 채점한 것보다 더 꼼꼼하게 풀이하는 방법 볼 거야. 선생님이 채점하면서. 이제는 이 부등식의 해가, 아니 부등식인데 해가 한 개만 있어야 된다잖아.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봐. 이렇게 여섯 가지 그려봐야 돼. 왜? 아니 아래로 보는지 위로 보는지를 지금 감춰놨단 말이지. K 플러스 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 지금. 그래서 다 그리는 거야.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정말 몇 번만 연습을 하다 보면 뭐 도대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는 정답이 한 개만 나올까? 바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중에 5번의 그래프가 이 문제가 원하는 그래프라는 걸 알게 돼. 연습을 해야 알게 돼. 0보다 크거나 크고 쓰는 거지. 이거 찾으면 0보다 크나 더 더럽게 많아. 여기도 있지. 이거 0보다 크나 크면 엄청 많아. 이건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이것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이건 0보다 큰 것도 없고 작은도 없으니까 같은 것도 없으니까 해가 없는 거야. 요것만 0보다 큰 건 없지만 0이 되는 거 딱 하나 있어서 해가 한 개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걸 연습을 하라는 거야,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도대체 언제까지 못할 거냐고, 언제까지. 너희들 하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얘들아. 인간적으로 좀 생각들 좀 해라, 좀. 그래서, 아, 알겠다. 이 그래프가 얘처럼 그려져야 해가 한 개가 나오게, 요거 하나만 나온 거니까. 0보다 큰 건 없지만, 0이 되는 건 딱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해가 한 개는 나오는 게 맞아. 정확하게 한 개가 나와. 찾는 정답. 저기 별표 친 거 그대로 명심해. 내가 찾는 정답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라고 하니까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잊으면 안 돼. 2차기에서 음수가 돼야 된다고. 위로 볼록한 포물선만 정답이니까. 거기에 하나 더. 위로 볼록한 것 중에도 교점이 두 개냐? 한 개냐? 없냐? 그거 판별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한글씩 영향이 되겠지? X축이랑 접하는 그래프를 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이거 풀자. 4분의 2가 되지? B 다시 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이 돼야 된다. 전개하면 K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이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6도는 K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그런데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한다. 이거 둘 다 정답 아니라고. 둘 다 정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려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얘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정답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자, 한 문제 더 하고 대기하자. 6번 문제. 2차 공식. 어, 선생님 이거 이왕 다 해놓을게. AX제곱 더하기 6X제곱. 우변에 있는 8마이너스 2양 시키면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2양만 한 거니까 부등호 방향은 절대 바뀌면 안 되고. 이렇게 되겠네. 그런데 이번에는 뭘 원하느냐.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이 돼야 된대. 아까는 이걸 만족하는 게 딱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했고, 아까는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고, 지금은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가 모두 다 돼야 된대. 그러니까 해가 모든 실수가 되길 바란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또 뭘 연습해? 이거 여섯 가지 다 그려. 다 그려놓고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그래프가 다 그려져 있는 걸 찾아달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내려야 되는 결론이 뭐가 정답이냐. 그래프 전체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는 녀석이 바로 요거하고 요겁니다. 여기 볼래?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여기야. 이거 모든 실수 아니잖아.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요거 딸랑 하나야. 모든 실수 아니잖아. 이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예 없어. 해가 없는 거. 이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여기하고 여기야. 그렇다고 생각하면 모든 실수가 되는 건 아니지. 이게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것도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이 문제가 원하는 정답. 그래서 체크합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일단 위로 볼로 2차 한계수는 음수에다가 판별식 D는 한 점이던가 아니면 아예 만나지 않던가 허근이던가 이걸로 푸는 거지. 그럼 D 풀자. D는 B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럼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럼 또 그려. x에 대한 2차 부등식 말고 a에 대한 2차 부등식도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 아래로 블록이잖아 이렇게. 인수보다 너무 쉬운 거 아니야? a-9하고 a 플러스 1로 되는 것 같은데.
사람 쪽이가 여기 사는 거네? 그럼 정답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인 겁니다. 아니면 A는 9보다 크거나 같은 쪽. 선생님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지금 질문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잘 들어봐. 그래서 그랬어. 절편 마이너스라고 9 찍었어. 찾는 거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여기 선생님이 표시까지 해줬어. 그리고 이거 해 읽어봐 하면 이렇게 대답 못하는 친구들 많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한 A의 표현이 A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 공부를 해야지 알아. 진짜 정답 찾기 직전 99.9%까지 완성시켰는데 그걸 다 말을 못해. 그 선생님이 하나 앉아 있는 거야. 선생님 혼자 그래프 그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 너희들이 하려면 너희들이 집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니. 지금 이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RPM에서 제일 쉬운 유형마다 제일 쉬운 문제 골라서 된 거야 이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여러분들 기말고사 보여야 되는 시험 난이도보다도 훨씬 낮은 시험이라는 얘기인 거고. 그런데 거기서 지금 막 1점, 2점, 3점 받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이제 20개 넘긴 친구들이 최고 득점이 돼버렸는데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 전체 평균에 근접하는 점수가 됐어야 돼. 원래는 많은 친구들이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다 맞았어야 됐을 거고. 자, 7번 문제 가볼까? 7번 문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직선보다 위쪽. 그러니까 2차 함수 식이 직선을 나타내는 함수 식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얘들아, 함수에서 위에 있다는 건 y값이 크다는 거야. y값이 크다는 거니까 포물선의 함수값이 직선의 함수값보다 더 커야 된다는 의미의 부등식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등식에 정리하자고, x만 넘겨서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3 넘겨서 정리하자. 이렇게 이걸 풀었더니 문제가 뭐라 했냐, 그렇게 위쪽에 있게 해준 이 부등식을 풀면 그 부등식의 x의 범위가 2보다 작은 쪽이거나 b보다 큰 쪽이 된답니다. 선생님만 하지 않게 해줘. 그래프 그릴 거야. 그래도 천만 다행 아니야? 지금은 2차 계수가 1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아래로 블록만 그리면 되거든. 그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은 사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중에 0보다 큰 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읽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에 어울리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얘처럼 그려져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D가 되면 되겠죠. 그래야 0보다 큰 쪽을 읽었을 때, 0보다 큰 쪽을 읽었을 때 E보다 작은 쪽 또는 B보다 큰 쪽이라고 대답을 할 테니까. 이거 아까 1번 문제였던가? 그래서 이 녀석은 인수분해가 X-D 하나와 X-B로 될 것이다. 그래야 E하고 B가 절편이 되고, 그래야 해가 이렇게 나올 테니까. 거기다 이창계수 염두에 두자. 이창계수 지금 이창계수가 그대로 1이네. 그럼 나도 1로 만들면 되지. 똑같은 함수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개해주면 바로 끝나죠.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E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랑 같은 거고, 전개해주면 E, B가 8이 되는 거니까 먼저 B부터 나오겠네. 선생님 계산에 맞으면 B는 4가 나오겠네요. B가 4가 나오면 1창은 마이너스 6X가 되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6X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A는 5가 되겠네. 그렇게 전개해서 비교해주면 되는 거잖아. 자, 그 다음 8번 문제. 자, 필기 빨리빨리 해라. 유령권. 또! 2차 함수. 얘가 직선 얘보다 위쪽, 그러니까 커야 된다는 거야. 그럼 또 예쁘게 정리하자. x1 되고 1x 넘기면 마이너스 1x, 이거 사라질 테니까 kx만 남겠네. 마이너스를 이하하면 4만 남겠고, 이제 우리 이거 풀어주면 되거든.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아까처럼 이게 위쪽에 있는 범위가 요 정도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얘보다 위쪽에 있는 게 항상이래. 항상. 그러니까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게 해달라는 뜻이네. 선생님이 그림으로 보여줄까? 아까 문제는 무슨 문제였냐? 코물선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가 E보다 작은 쪽 또는 B보다 큰 쪽, 이렇게 말하는 거였다면, 지금 이 문제는 코물선이 직선보다 맨날 위에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위에만 있다는 그런 얘기,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어떤 X를 넣어도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이 두 등식을 만족하는 데 필요한 X가 아무거나 다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또 생각하는 거야. 아, 일단 아래로 부르니까 여섯 개 다 그릴 필요 없는 거고, 아래로 부르고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0보다 큰 쪽을 읽었을 때 해가 모든 실수가 전부 다 0보다 커지게 해주는 그래프는 뭐일까 고민하다 보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0보다 큰 것밖에 없는 그래프. 그래서 뭐야, X축과 교점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판별축 D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D는 뭔데? D의 제곱 마이너스 4H가 0보다 적다. 그럼 또 2차 함수 나왔잖아. 또 2차 함수식이면 또 그려. K축으로 바꿔놓고 X에 대한 2차 함수식이면 X축에다가 그래프 그려주면 되고, K에 대한 2차 함수식이면 K축에다가 그래프 그려주면 되고, 아래로 볼로 인수분해 너무 쉽지 않아? 합차 함수식으로 금방 되는 거? 찾는 거 0보다 작은 쪽이잖아. 총 다 뭐야? K 찾는 거다 우리. X 찾는 거 아니야. K에 대한 2차 함수식이니까 K가 마이너스 4보다 크면서 4보다 작으면 된다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8번의 정답은 정수의 개수네. 여기에 들어있는 정수의 시작은 그럼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3부터 하겠지. 4 전까지니까 개수는 3까지만 쓸 수 있겠네. 여기에 들어있는 개수 7개죠. 정답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직접 세시던가, 아니면 3에서 마이너스 3뺀 다음에 1 제대로 더해가지고 빨리 더하고 하던가. 자, 빨리 표기 좀 해놔.
살려줘라 얘들아. 선생님 살려줘. 선생님 진짜 죽을 마음이야. 죽을 것 같은 심정이라고 지금. 너희들이 도와줘야 돼. 살짝 과장 보태면 진짜 죽고 싶어 선생님. 요새 기분 같아서는 집에 가서 너희들 생각밖에 안 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성적이 오르라는 고민밖에 안 되고 막 그래. 선생님 요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진짜. 그럼 늘리면 이렇게 커다란 직사각형 만들어지겠네. 내용은 그래. 가로 세로를 X만큼 늘린 텃밭의 넓이가 텃밭의 넓이 구하자 가로의 길이 X 플러스 4 세로의 길이 X 플러스 8 이게 늘어난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만들어낸 늘어난 텃밭의 넓이가 돼. 그 텃밭의 넓이가 현재 현재는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현재 거 아니에요? 현재 넓이 8432의 3배보다 이상 크거나 같아진다는 뜻이겠지? 이상이라는 말이 크거나 같다는 뜻 아니야? 저렇게 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지 얘들아. 그런데 선생님이 실천하다 보니까 저 식이 안 만들어져 있어. 여러분들 풀이해. 저 식이 만들어져 있진 않더라. 왜 안 만들어져 있는지 궁금해 선생님은.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식을 못 만든 건지 궁금하다고.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을 몰랐던 건가?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x미터씩 늘린다는 말을 이해를 못한 건가? 아니면 어떤 넓이의 3배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못했던 건가? 이상이라는 말의 뜻을 몰랐던 건가? 모르는 게 뭐였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이 제일 기본적인 이게 없는 거야 왜? 이게 왜 없어 도대체? 9번 문제 왜 이게 없는 거냐고 너희들 시험지에. 32. 32에 3개 넘겨주면 3개에서 1개 깔 거니까 2개. 유치 선 하나 되네.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프 그릴 준비할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야. 인수분해만 신경 쓰면 되겠네. 인수분해가 16하고 4? 마이너스 아래쪽에 붙여주면 되려나? 그래서 절편이 하나는 4, 하나는 마이너스 16이 된다는 얘기네. 찾는 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요 두 점을 포함한 여기를 말하는 거지. 크거나 같은 건.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16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던가 아니면 4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던가. 아까 말했지? 이렇게 다 있는 정답 모른다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부르는 거 몰라. 왜 모르는 줄 알아? 선생님이 지금 4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을 했거든? 이렇게? 그런데 모르는 친구들은 이게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위쪽에 있는 거 아니야? 4보다 위쪽에 개 같은 이런 이게 무슨 4보다 위쪽에 있는 거야? 이 4가 Y 값이야?
이걸 위쪽에 있다고 말하려면 차라리 y값 0보다 크거 낫다고 말을 해야지. 그래서 0보다 크거 낫다고 찾고 있었던 거고, 내가 찾는 이 부분을 x로 말할 때는 4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내가 찾는 정답은 얘보다 이거 다 오른쪽에 있는 값들이잖아. 그러니까 4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마이너스 16보다 왼쪽에 있는 값들이잖아. 이게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왼쪽에 있는 값들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그래프가. 그래서 마이너스 16보다 작은 쪽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아무튼 그래.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잖아. 그런데 우리 이 X가 느린 거잖아요, 느린 거. 늘어난 거니까 이런 음수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양수만 말이 되는 거죠. 그 진짜 정답은 얘가 되는 거야. 이 문제의 정답을 적으라고 했으면 정답을 이렇게 적었어야 된다고. 그런데 질문이 뭐였냐면, 최소값, 정답은 쟤인데 저 정답 중에 있는 제일 작은 값, 그래서 4가 정답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지. 10번 10번 문제 둘 다 그래프에서 풀어주면 되겠네. 10번 문제 첫 번째, 여러분들 도움 좀 받자. 첫 번째 인성은 어떻게 되니? 3x 플러스 4 이렇게 됐네. 그럼 첫 번째 거 여기다 드릴게. 아래로 볼록 절편은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4, 하나는 4. 찾는 건 0보다 작은 쪽이니까 0. 어차피 열립이니까 나 공통범위 찾을 거거든. 미리 여기다 체크해놓자.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가 첫 번째 부등식의 정답. 두 번째 부등식 인수분이 어떻게 되니? 2x-3하고 x-2로 된다고? 그렇게 되겠다. 그럼 0보다 크거나 작거나 찾는 거니까 그래프 또 그리자. 하나는 절편이 2분의 3, 하나는 절편이 2.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0. 그럼 정답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쪽, 1.5보다 작거나 같은 쪽 이던다, 아니면 2보다 크거나 같은 쪽. 2면 한 이쯤 있겠지. 2보다 크거나 같은 쪽.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과 두 번째 부등식의 공통범위 여기가 정답이 되는 거고, 자, 보통 이제 이 문제는 연립부등식에 해를 구하시려면 정답은 이렇게 적어야 돼요. 정답 x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말해주면 정답 되겠지? 연립부등식을 푸시오하면, 연립부등식에 해를 구하시오했을 때는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의 개수가 하는 거니까 정수의 개수 여기 누구 있을까? 마이너스 1 있겠네. 어? 0도 있겠네. 어? 1도 있겠네요. 정수 3개. 여기 2 있고 까만 점이니까 3도 있겠지? 4는 비어있는 점이니까 없겠지. 여기 2개 더 있겠네. 3개, 2개, 5개가 이 문제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가 되겠다. 다섯 개를 정답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11번 문제. 11번 같은 문제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처음으로 요 정도는 틀려도 되겠다 느낌? 그 정도로 난이도가 조금 있어 다른 문제에 비하면. 이렇게 생긴 얘들아, 연립부등식을 풀었는데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은 쪽, 아니면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쪽. 잘 봐. 그나마 문제가 쉽게 나올 거야. 여기 0보다 작은 쪽 찾는 거지. 그러니까 해를 찾으면 해에 등호가 안 들어있어야 돼.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는 거지. 그럼 해를 찾았을 때 등호가 반드시 포함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아, 이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3 나오는 거구나. 이거 인수분해하면 x하고 x 마이너스 2 나오는 거구나. 그냥 바로 예측해서 풀어주면 돼. 그리고 그게 정답입니다. 보여줄게요. 잘 봐. 얘들아, 이거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 0보다 작은 쪽 찾는 거니까 여기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정답은 어떻게 나올 거냐? 이 녀석의 정답은 누구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봐. 이것도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져. 그런데 0보다 크고 작은 거 찾는 거니까 여기 포함해서 여기 찾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정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누구보다는 작거나 같고 아니면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정답은 누구보다는 작거나 같은 쪽 아니면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 그렇게 첫 번째 부등식과 그렇게 두 번째 부등식의 공통 범위가 얘처럼 나온다는 얘기였던 거야. 얘처럼. 그래서 여기가 순서대로 마이너스 1, 0, 2, 3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그래서 결론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답과 3이라는 답이 필요한 거니까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두 번째 거는 0과 2를 절편으로 하는 포물선이 필요한 거니까 x라는 인수와 x-2라는 인수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해가 저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위에 거 전개해주면 A값 누군지 찾을 수 있겠지? 아래 거 전개하면 B값 누군지 찾을 수 있겠죠? 암산도 되겠네. A값 3이네요. 전개했을 때. 그리고 B값은 0 나오겠네. A는 3, B는 0 나오겠네요. 3이 정답일까?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하고 싶시다. 12번 문제. 그렇게 하고 싶대. 그걸 빨리 표현하자고. 70 X만큼 폭을 늘려가지고 길을 만들. 여기 이게 길이 되는 거지 지금. 그럼 뭐 여러가지 길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방법 딱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도 이거 아닐까? 전체 넓이에서 안에 있는 화단의 넓이 빼주면 되는 거. 전체 넓이는 가로의 길이 이런 거 실수하지 말자. 원래 길이 10이었지만 왼쪽으로도 x만큼, 오른쪽으로도 x만큼 길을 늘렸으니까 2x. 세로의 길이 원래는 10이었지만 위로도 x만큼 늘려놨고 아래쪽으로도 x만큼 늘려놨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전체 넓이는 이것이 이게 전체 넓이야. 이 전체 넓이에서 길의 넓이만 남기고 싶으면 안에 있는 화단의 넓이, 화단 넓이 7 곱하기 10 70만큼만 빼주면 되겠네. 이게 길의 넓이. 아까 도형이랑 마찬가지. 이게 그렇게 어려웠던 건가요, 여러분들한테? 응? 길의 넓이를 표현하는 저 식이 저렇게 어려운 거야? 대부분의 학생들 프린트 시험지에 저게 없어. 나는 그게 너무 아쉬운 거라고. 2차 부등식을 풀고 말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안 하는 여러분들이 답답해서 지금 아쉬운 거야. 그럼 이제 저게 60 이상 이게 60 이상 168 이하가 되게 해달라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2차 부등식 한번 풀고 이렇게 만들어진 2차 부등식 한번 풀어서 두 부등식의 공통 범위 정답으로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만 풀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 충분히 인손에도 할 수 있고. 선생님 왼쪽만 풀게. 왼쪽으로 전개한다. 사이즈의 제곱 플러스 10 사이즈에 20을 쓰니까 30 사이즈 플러스 70에 마이너스 70은 날아갈 거고 60 넘겨주면 마이너스 60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부동의 방향은 크거나 같다. 2로 나눠주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나눠볼게. 그리고 있는 힘을 가서 인수원에 해봐. 될 가능성이 제일 많거든. 이렇게 좀 되겠다, 그치? 17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것 같고, 그래야지 20하고 3 뺄 거니까 17 나오는 거겠네. 어? 그럼 그래프가. 2분의 3이라. 그래프가 마이너스 10을 절편으로 갖고 있는 건가? 찬드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네. 여기네 여기.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 되던가 아니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정답이 되던가. 그리고 그걸 미리 수직선에다 표시해놔.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공부할 거잖아. 목요일날 시험 보기 전에 해. 이거 풀어, 이거. 전개 예쁘게 잘해서. 인수분해 멋있게 해서 풀라고. 풀려 정답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걸? 정답이. 그러니까 최종 정답이 여기, 요거라. 요거라. 그런데 생각해봐. 이 문제의 시작이 도형이었거든. 그리고 그때 생각하고 있던 변수 x가 뭐였는지 알아? 늘어난 길이야, 길. 양의 값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정답이 아니었겠지. 여기는 정답이 될 수 없었겠죠. 요것만 정답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 요것만 찾으면 되는 거네. 그게 문제에서 말하는 A값, B값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자, 조금 찾다가 남은 한 타임 동안에는 평면적표 문제 한번 풀면서 좀 기본적인 내용 다시 한번 우리가 익혀보도록 하자고요.
5월달에 대문 맛을 봤어. 저희가 초등학교를
바꿔 나갔네. 바꿔 나갔어야 되는데. 6시.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지. A, B의 길이가 C, D 길이의 두 배가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점과 점세 거리로 갑시다. 먼저 A, B의 길이부터 X의 변화량의 제곱, Y의 변화량의 제곱, 그리고 실수 많이 하는 친구들 이거 좀 잘 봐야겠지? 분명히 y끼리 빼면 a에서 마이너스 1을 빼가지고 이렇게 적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1에서 a를 빼서 이렇게 적던가, 둘 중에 하나를 적고 제곱을 해야 되는 거지. 응? 절대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y끼리 뺀 게 아니야. 그런 사소한 실수들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그게 루트가 씌워지면 AB의 길이가 되는 거고, 두 배의 CD 길이도 마찬가지. CD? X끼리 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되던가,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되던가, 둘 중에 하나만 돼야 돼. 뺀 거니까 뺄 셈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y끼리 빼서 제곱하면 이렇게. 그럼 양변 제곱해서 루트 벗기겠네. 이거 양변 제곱할 때도 조심해야겠다. 양변 제곱해서 루트 벗긴다. 양변 제곱해서 루트 벗긴다. 그런데 제곱하면 여기도 제곱해야 되는 거지. 같이 루트만 벗기는 게 어딨어. 좌변 우변 전체 제곱할 거면 우변에 붙어있던 2도 제곱이 돼야 되는 거 맞잖아. 저거 전개해서 풀어주면 A값 나오겠죠. 정답 두 개 나오나보다. A값 곱구하라고 보니까 2차 범주에서 풀면 된다는 얘기지. A값을 곱이니까 근거계 수의 관계로 2분의 곱 A분의 C로 풀어도 되겠네. 끝까지 풀지 않아도. 추운가 본데?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 어차피 이 이유에 찾는 건 그냥 간단한 2차 방정식일 테니까. 그럼 14번 보세요. A가 1,3, B는 5,-1, 그리고 점 P가 있다네. A,B라는 점이 있대. 그런데 그 점이 y는 2x-7이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대. 뭐 당연히 이거 써먹어야지. 문자 줄일 수 있잖아. 문자의 개수 a,b. a 넣었을 때 b 넣으면 된다. 그 말은 b가 2a-7을 대신 바뀌었을 수도 있다. b 대신 2a-7을 써도 된다. 그럼 이제 끝났죠. 이해 못하는 거 아니지? 그 점 p하고 a까지 거리랑 p하고 b까지 거리, p, a 길이랑 p, b의 길이가 같다고 하니까 그럼 이렇게 또 똑같이 막 루트 나오지 않겠어?
아 근데 선생님 루트 붙이는 거 싫어. 그러니까 그냥 루트 붙이기 전으로 하려고. 길이가 같으면 제곱한 것도 같을 테니까. 그죠? 그럼 갈게. 먼저 P부터 X끼리 뺀 거 Y끼리 뺀 거 이거하고 PB 갈 때 X끼리 뺀 거 Y끼리 뺀 거 이거 풀어서 계산하면 되겠지? 어 이건 2차원일 수도 아니네? 좌변에 있는 A제곱, B사이제곱이랑 우변에 A제곱, 사이제곱 다 나가면 이거 1차원일 수밖에 안 나겠어. A값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1차원 경식이야 1차원 경식. 그 1차원 경식 전개 실수 안 한 상태에서 잘 풀면 금방 나오겠지. 여기까지. 마무리 못하는 거 아니지? A값 찾으면 그 A값 여기다 넣어. 여기다 넣어. 그럼 몇 칸만 몇 나오잖아. 그때 나온 이게 원래는 B였어. 그러니까 B값도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15번. 15번 삼각형 모양 밝히기. 삼각형 모양 3변의 길이 알아보면 되겠네. 천천히 보자. A는 4,2 B는 0,-4 C는 -2,-2 3변 길이 찾아가 볼게. 그러다 선생님이 추천이 있었지. 세 변 길이로 하지 말고 세 변 길이의 제곱으로 하라고. 그러면 2등변뿐만 아니라 혹시 피터러스 정리가 만족되는 숫자들이 나올 때도 금방금방 알아볼 수 있다고 얘기했어. 그게 좀 편하잖아. 루트 안 붙여도 되고. 그럼 가자. X끼리 뺀 거의 제곱 4의 제곱 16 더하기 Y끼리 뺀 거 6의 제곱 36. 그래서 선분 AB를 제곱한 건 52.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52. 선분 AB를 제곱한 건 52. BC, X끼리 뺀 거 2의 제곱. Y끼리 뺀 거 2의 제곱. 8. 그래서 BC의 길이는 루트 8. BC를 제곱한 길이는 8. CA, X끼리 뺀 거 6의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할 거지 Y끼리 뺀 게 4니까 4의 제곱 52. 그래서 보니까 AB를 제곱한 거랑 CA를 제곱한 게 같다네. 그리고 이 숫자 3개 조합 보니까 직각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피터러스 정리를 만족할 수 있는 숫자의 관계들은 아닌 것 같아서 정답을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2등변 삼각형이라고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 문제였던 거죠. 여기까지만 풉시다. 16번 준비할게. 1,4, 5,3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 그런데 중요한 건 P가 X축 위의 점. 피가 X축 위의 점이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냐?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텐데 모르지는 않을 텐데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많지 않다는 게 우리의 현실. 진짜 모르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텐데, 그치? 그럼 질문한 게 뭐였어? AP 제곱한 거랑 BP 제곱한 거. AP 제곱 해줘. 아, 일단 적자. 아니, 뭐가 어려워? AP 제곱. X끼리 뺀 거. A-1 제곱한 거랑. Y끼리 뺀 거. 4. 4에 제곱한 거. 이게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은 X끼리 뺀 거 A-5 그거 제곱한 거랑 Y끼리 뺀 거 0 빼기 3이든 3 빼기 0이든 어쨌든 그거 제곱하면 3의 제곱 9가 되겠죠.
근데 꼬라지를 봐. 2처럼 수식 나오잖아. 정해 빠르게 해. 2a제곱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2 10a니까 마이너스 12a에다가 상수 계산 좀 걸려나? 이거 25 16 더하면 25 16 더하면 41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41 42 51 잠깐만 다시 1 더하기 16 17 17에다가 25 더하면 42 51 되는 거 맞겠네. 어? 그럼 2로 묶어주면 표준형 금방 만들 수 있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고 계산해서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에다가 기존에 있던 50을 더해주면 33. 결론 이게 AP제곱과 BP제곱을 더한 식인데 이 식은 아래로 그룹한 2차함수 식의 모양이랑 같기 때문에 최소값은 꼭지점에 Y좌표가 된다. 그래서 최소값은 33이다. 언제 최소값이냐고 물어보면 점 P에 들어갈 A가 3일 때 점 P의 좌표가 3,0일 때 제일 작은 크기 33이 나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최소값은 33이니까 정답은 33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 평면 좌표에서 2보다 더 쉽게 나올 수 없다. 그 문제가 바로 13번하고 17번 문제인데 17번 문제 맞은 사람 손 들어가.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야. 17번 문제 그냥 평면 좌표 배웠다고 하면 그냥 모든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맞추는 문제라고 하면 바로 그 문제일 텐데 아니 선생님이 공부 안 돼 있는 여러분들 불시에 노려가지고 막 기습적으로 시험을 본 것도 아니고 분명히 시험을 본다 공지를 했고 공지를 했다면 최소한 점수 60이든 치더라도 조금이라도 공식을 외웠을 테고 공식만 외웠으면 당연히 맞추는 문제가 17번 문제였는데 맞춘 문제 맞춘 학생을 칭찬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당연한 문제가 자 진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화 하나 갔네요. 천천히 일단 정답부터 찾아볼게요. 얘를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보내는 점을 P라 부르겠다. 선생님, 누누이 말했지. 뭐가 P냐? 선분 AP를 2대 3으로 내보내주는 점을 P라 했을 때, 그냥 모르겠으면 외워줘. 얘랑 내분점 얘랑 내분점 그게 2대 3인 걸 말하는 게 내분이야. 아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 이해 못할 거면 외우기라도 해. 성분을 만들 때 사용하고 있는 두 점 중에 앞쪽에 있는 점이랑 내분점 뒤쪽에 있는 점이랑 내분점 해서 성분 두 개의 길이를 2대 3이라고 하라고. 그거라도 외워. 선생님 말을 죽어도 깨닫고 이해를 못하겠으면 그렇게라도 좀 외워줘. 뭐 이대서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그 의미는 이런 뜻이야. A가 있고 B가 있을 때 내분이면 AB 안쪽이거든. 그 어딘가에 찍히는 P 때문에 다시 말해 처음 나누고 있던 원래 선분 AB의 왼쪽 점과 내분점을 연결한 이 선분하고 오른쪽 점과 내분점을 연결한 이 선분의 길이가 2대 3이 된다는 뜻이고 그렇게 해주는 점을 선분 AB가
2대 3으로 내분이 되는 점이라고 불러. 그리고 저 점을 찾는 공식이 있어. 공식 m 플러스 n분의 m x2 더하기 n x1 m 더하기 n분의 m y2 더하기 n y1.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는 5분의 10컴마 5분의 마이너스 5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선분을 2대 3으로 나누게 해주고 싶으면 이 점이 2,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 똑같이 이번에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 외분점 표라 부를게. 이것도 나누는 거야. 그런데 말했잖아. 내분이랑 다르지 않아. 뭐가 2대 3을 말하는 거냐? 뭐가 2대 3이라고? 아, 똑같아. 시작하는 점이랑 그 나누어지는 성분의 왼쪽 점이랑 외분점, 오른쪽 점이랑 외분점, 얘네들이 2대 3인 걸 말하는 거야. 다만 그 외분점이 이제는 선분 AB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선분 AB 위에 있는 게 아니라 AB의 바깥쪽, 그걸 수학에서는 연장선 위라고 말해요. 이쪽이든. 뭐 해봐. 내가 어디 Q를 찍을 건데. A부터 Q까지의 거리가 2일 때 B부터 Q까지의 거리가 3이면 된대. A부터 Q까지의 거리가 2일 때 B부터 Q까지의 거리가, 그럼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AQ가 짧다는 얘기야. BQ보다 AQ가 2일 때 BQ가 3이라는 건 AQ 길이가 더 짧아. 그럼 Q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A쪽에 있어야 돼. A쪽에. 그래서 AQ가 2일 때 BQ가 3이 되려면 선생님 생각은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 이쯤? 이쯤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3이 되는 점. 이걸 우리는 선분 AB의 2대 3 외분점이라 부른다고. 아니 뭐가 2대 3인 걸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 선생님 말 죽어도 모르겠으면 이렇게라도 외워줘. 제발 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내분이든 외분이든 그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b는 내분점이나 외분점 때문에 나누어지게 될 두 선분의 길이 b를 말해. 그런데 그 두 선분을 말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질 않아. 얘네들 원래 있던 선분에 사용되는 점하고 내분점이나 외분점이라고 불리는 p하고 q로 이용해 p하고 q를 만들어 이용해서 선분 구분해 주면 돼. 그렇게 만들어진 선분들의 비율이 m 대 n인 걸 말한다는 거지. 우리는 이걸 2대 3 외분이라고 말해. 그렇게 이제 해야지. 선생님이 나중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이렇게 그림을 그려. 어? 조금 낚을 준비로 낚을 마음으로 그림 그려볼까? 이렇게 그렸어. 그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했던 게 그거야. 성분 A, B를 점 Q는 몇 대 몇으로 내분하고 있다, 외분하고 있다, 그걸 물어봤던 거거든. 그럼 점 Q가 성분 A, B를 어떻게 나눠주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저걸 그대로 A랑 Q를 B랑 Q를 연결해서, 아니 눈으로 보면서 AQ 길이하고 BQ 길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몇 대 몇인지 모르냐? AQ랑 BQ 길이가 몇 대 몇인지 몰라? 이 길이하고 AQ라는 선분하고 B
DQ라고 하는 성분의 길이는 이렇게 숫자도 다 알려졌으니까 몇 점이 있는지 모를 거 아니잖아. 이 길이는 2가 맞고 이 길이는 2에다가 1을 더한 3이 맞고 그리고 Q라는 건 성분 A의 연장선 위에 있으니까 외분이라고 알아주면 되는 거고. 응? 그걸 진짜 그냥 완전 어이없게 막 1대2라고 대답하고 2대1이라고 대답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걸 최소한 이 내용이라도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그래서 찾아! Q점 찾을게. M 마이너스 N분의 M X2 마이너스 N X1 M 마이너스 N분의 M Y2에서 N Y1이었던 마이너스 9를 뺄 거니까 플러스 9. 그래서 외분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4, 14, 마이너스 1분의 13, 마이너스 1분의 13이니까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제 진짜 그림을 보여줄게. 저 정답이 좀 엄청나게 크게 나오긴 하고 있는데. 4, 마이너스 3이고 B가 마이너스 1, 2였어. 이때 첫 번째 P가 뭐였지? 성분 AB를 성분 AB를 성분 BA가 아니라 AB야. AB를 2대 3이니까 A부터 2일 때 B부터 3이 되는 그 점을 지금 찾았는데 그게 2, 마이너스 1이라고. 얼추 맞는 것 같지? 2, 마이너스 1 맞는 것 같아. 계속 잘했으니까. 그 다음 AB를 이번엔 2대 3으로 외분이니까 연장선 뻗어야 돼. 이쪽으로 뻗을지 여들쪽으로 뻗을지 모르겠지만 연장선 뻗어 나가야 됩니다. 뻗어 나가. 그때 똑같아. A부터 외분점까지 연결한 성분, B부터 외분점까지 연결한 성분, 두 성분이 2대 3. 그러니까 AQ가 2일 때 BQ가 3이 되는데. 그래서 AQ가 더 짧아야 되는 거니까 Q는 이쯤에 있다는 얘기인 거고. 한 2쯤 되겠네. 2쯤에 Q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AQ가 2일 때 BQ가 3이 되는 점을 찾은 거고 그 점의 좌표가 14, 마이너스 13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내분 내분을 풀 수 있다는 거지. 아무튼 마지막 질문의 정답은 뭐였냐면 그렇게 찾은 PQ의 중점 찾아달래. 이 점하고 이 점의 중점, 중점 더한 거의 절반 8, 더한 거의 절반 마이너스 7이 이 문제의 정답이었던 거죠. 그 다음 18번 문제.
y2에서 n y1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게 2,1이 됩니다. 그럼 B값, A값 찾으면 되겠네요. 이게 칠판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지금도 이렇게 풀어줘야 될 문제는 아니잖아, 솔직히. 처음에 개념 공부하고 유형 문제 몇 개 풀어주면서 끝냈어야 되는 문제야, 얘들아. 이걸 아직까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공식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산해서 보여줄 단계가 아니라고, 솔직히. 제발 선생님 좀 살려줘. 죽을 맛이니까 그냥 지금. 한 번 더 갈까? 이번엔 BC를 3대2로, 이번엔 BC다. 이렇게 만들어진 선분 BC를 3대2로 외분해갈래. 그럼 문제 흐름부터 볼까? 이렇게 하면 B값이 얼마인지 A값이 얼마인지 나와. B값이 얼마인지 A값이 얼마인지 나온다는 건 얘 때문에 B가 정확하게 몇 컴마 몇이고 C가 정확하게 몇 컴마 몇인지를 알게 됐다는 뜻이야. 다 찾았어. 그럼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점들 가지고 3대2 외분점만 찾으면 돼. 공식 뜨는 거 한 번 더 보여줄게. 몇 분에? 얘들아 몇 분에? 몇 분에? 분모 뭐야? 1분에. 1분에. M-N 1분에. M, B, C니까 이게 앞쪽 점이고 이게 뒤쪽 점이야. 그러니까 M, X2. N, X1. N, X1. 2B 더하기 2를 외분일 때는 빼는 거야. 마 n-n분에 my2 3b 플러스 3에서 ny1 ny1 마이너스 2를 빼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a가 b가 다 찾았더니 그러니까 이거 얼마인지 알아. 그걸 지금 문제에서 x, y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19번 문제 가보자. 자, 밑줄 하나. AB의 연장선 위. 연장선이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점은 얘들아, 분명히 말하는데 외분점이다. 외분점이야. 연장선 위에 결국엔 C를 찍겠다는 얘기야. 어떤 조건으로? 자, 절반 점. 집중해줘. 이 말 그대로 해석할까? AB 길이를 3배하게 AB 길이를 3배하게 BC 길이를 2배한 거가 같대. 맞아? 그거 누구의 길이가 더 길다는 얘기야? 누구의 길이가 더 길다는 뜻이니? BC의 길이가 더 길다는 뜻이야. 어? 뇌가 없는 학생들처럼 멋대로들 풀지 마. 조금만 집중하면 이 정답이 2대 3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조금의 생각을 하기 싫어가지고 멍청이 3대 2로 정답을 말해, 오답을 말해버려. 뭐지, 어떻게 저게 3대 2야? 어? AB에 3 넣고 BC에 2 넣으면 저게 성립이 되나? 3 곱하기 3이랑 2 곱하기 2가 같은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실수들 하지 마. 2대 3이 맞죠? 2대 3이 맞아. 간단하게 증명해 줄까? 얘 분모로 내리고 얘 분모로 내리면 이 관계식은 이거 분모로 내렸을 때 선분 a 2분의 선분 bc의 길이가 얘 분모로 내리면 2분의 3과 같다. 그러니까 얘가 2일 때 얘가 3이 된다는 말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2대 3이야. 3대 2가 아니야.
그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 A, B의 길이가 2일 때 이 길이를 2라고 봤을 때 B, C의 길이가 3이 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이 녀석의 1.5배 정도를 말하는 거니까 C는 1.5배 정도 한 요쯤? 한 요쯤 되려나?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A, B의 길이가 2일 때 B, C의 길이가 3이 되면 되는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죠. B, C가 꼭 저쪽에만 찍히느냐? 아니야. 여기부터 시작해서 1, 2, 3이 돼도 되는 거잖아. 이것도 B, C의 길이가 3이 되는 거 맞잖아. 이 길이만 1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C의 위치는 두 군데가 있다는 사실. A, B의 길이를 기준으로 B, C의 길이가 A, B의 길이보다 1.5배가 더 길게 해줄 수 있는 C의 위치는 B의 오른쪽도 있지만 B의 왼쪽으로도 있다는 얘기. 두 가지 모두 가능해. 아, 좀 겁나지만 물어봐야지 그래도. 첫 번째 C. 첫 번째 점 C는 이거 아니야. 이거. 첫 번째 점 C는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뭐 하고 있는 점이라고 보는지 물어봐야지. 지윤이 한번 대답해 볼까?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나누는 점이 이게? 점 C는 선분 AB를 몇 대 몇? 이거 뭐라고? 그럼 이게 뭐야 이게? 2랑 3도랑 뭐고? 이게 뭐야? 3이잖아. 그렇게 외분이라는 말 못 알아먹겠으면 그렇게라도 외워서 문제를 풀어주라고요. 어만 대답하지 말고. 이걸 외분해 주는 점. 그럼 먼저 첫 점. M-N 2분의 M X2 25에다가 N X1 N X1 마이너스 3을 뺄 거니까 이것 콤마 M 마이너스 M분의 M Y2 52 10에다가 N Y1 0을 뺄 거니까 그래서 저 위치에 있는 점 C는 14, 5라고 말을 해주면 되겠고요. 2번 말을 하자. 이번엔 누구한테 물어볼까? 태우 한번 물어볼까? 태우요? 네. 몇 대 몇일까? 10월. 어? 이 자꾸 말하는 거. 어, 저 노란색 점 C. 1대. 1대. 3. 그렇지. AC의 길이. AC의 길이는 1. 1대. BC의 길이. BC의 길이는 1 더하기 2니까 3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C의 좌표는 M-N-2분의 MX2 마이너스 N X1, 마이너스 3을 뺄 거니까 플러스 3 콤마 M-N분의 MY2 2에다가 NY1 0을 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C의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하면 되겠다. 그런데 문제에서 말했던 게 A값이 0보다 커야된다 그랬지? 점 C의 X값이 0보다 커야되는데 그리고 얘만 정답이 되는 거야. 문제에서 말했던 게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왠지 뭐 조금씩 뭔가 기본적인 거 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데 원래 정답을 바로 이걸로 찾을 수가 있어. 왜일까? 여기 좀 봐. 이렇게 만들어진 성분에서 내가 찾는 점의 위치가 두 군데가 있는데 C점의 X좌표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랬지?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럼 A라는 점의 X좌표랑 B라는 점의 X좌표를 봐봐. X좌표가 이쪽으로 가면 커지는 방향이야. 이쪽으로 가고 있는 점의 X좌표들은 작아지고 있는 방향이고 0보다 작아지는 방향. 그러니까 X좌표가 0보다 크게 바뀌었다면 사실은 처음부터 2점 찾는 시도 안 했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냥 여기로 바로 찾았으면 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수업을 지금 할 텐데 우리가 이제 가시니 내분 몇 대 몇인지 말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게 됐나 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뒤에 20번부터 24번까지 개념만 집어넣어서 문제 풀면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 목요일날 클리닉 시간에 시험 한번 더 볼 거니까 준비를 확실하게 해서 시험 결시한 결과 좀 높여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